러시아 공격을 우려해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천무 등 수십 조 원어치를 주문했던 폴란드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러시아제 미사일 두 발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15일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와 접한 프로제워도우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폭발 지점은 폴란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불과 4마일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러시아의 공격일 것이란 추정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 철수한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폭격을 재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15일 우크라이나에 약 100발의 미사일을 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90여 발의 미사일 가운데 70발을 자국 방공 시스템으로 요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요격된 미사일 파편 일부가 수도 키이우의 주택에 떨어져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당하는 자국 NSC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즉시 긴급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주변국이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폴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이어서 실제로 폴란드가 공격받은 것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해당 폭발이 러시아가 쏜 미사일 탓인지 단정하려면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선 보도를 확증할 정보가 없다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 폭발과 관련한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폴란드 언론과 관리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란 입장을 내놨는데요.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았다며 폴란드 언론이 발표한 미사일 잔해는 러시아 무기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발한 미사일이 어디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물론 경로 이탈 여부, 겨냥 목표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향후 사실관계에 따라 나토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것을 두고 상당한 긴장 확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타격한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대해 러시아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러시아 미사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